유리판부터 끝까지 잘라서 만든 완전 수제작의 그런 어항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모노아이 TV. 안녕하세요, 모노아이 TV입니다. 오늘은 이 유리판 있죠?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장당 1,500원을 주고 두께 2mm짜리 굉장히 얇은 강화 유리도 아니고 정말 일반 그냥 유리판이에요. 네, 이거 5장 구매를 했어요. 20x20cm짜리 유리판이긴 한데 제가 2mm가 이렇게 얇은 줄은 몰랐는데 일단 구매를 했어요. 핸드 어떻게요? 일단 만들어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로 오늘은 15cm x15cm짜리 유리어항, 조그만 큐브형 유리어항을 하나 만들어 주려고 해요. 우선 치수를 재서 자를 곳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15cm 이렇게 라인을 그어줬고요. 또 그 다음에는 15x15를 해주면 안 되고 15x15.2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리 두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해주면 나중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총 4장이 되겠죠. 4장을 같은 방식으로 15x15.2cm로 잘라줍니다. 네, 이렇게 치수를 다 기입을 해줬어요. 네, 이제 이 유리 칼로 이걸 다 잘라줄 거예요. 네, 이렇게 잡고 힘도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쓱 그대로 와주면 잘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쓱 잘려요. 일단 이렇게 금을 그어줬으면 끝에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힘을 똑 하면 쭉 나가죠. 끝에서 살짝 이렇게 쉽게 유리판이 잘려요. 일단 한 장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입니다. 네, 잘 자른 것 같아요. 또 끝에서 살짝 네, 이렇게 유리를 벌써 다 잘랐어요. 이걸 그대로 사용해줘도 되겠지만 저는 이 네일 버퍼로 각 면을 좀 다듬어 줄 거예요. 면을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게 사포로 해도 되고요. 저는 네일 버퍼를 사용하는데 확실히 갈아주면 되게 잘 달리더라고요. 네, 확실히 부드러워졌어요. 네, 날카로운 데는 없습니다. 나머지 4장은 한꺼번에 겹쳐서 갈아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커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밑판이 될 거고요. 이건 15x15, 150mm x150mm고 여기 4장은 150x152mm예요 이게 두께가 2mm이기 때문에 2mm씩 더 크게 해서 사이드에 이렇게 끼워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붙여줄 건데요. 실란트라고 마트에 가면 많이 팔아요. 이 실란트 중에서도 투명이고 유리 금속용이라고 있어요. 유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 금속용을 사용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뭐 벽지용이나 이런 걸 바르게 되면, 물론 사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말랑말랑하고 무르다 그럴까요? 접착력이 강하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주사기고요. 주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실리콘을 넣어줍니다. 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사기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당연히 피스톤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나오기 직전까지 준비를 해놓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붙여볼 거예요. 붙이는데 붙이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있으면 마스킹 테이프로 하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 밖에 없으면 스카치 테이프로 해도 됩니다. 처음에 실란트를 직접 발라주려고 마스킹 테이핑을 했는데 주사기로 제가 넣으면서 이 마스킹 테이프가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렇게 다 됐고요. 네,
이렇게 종이를 깔고 슬란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종이를 한 장 깔고 유리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발려요. 첫 번째 유리만 지지를 잘 해주시면 그 다음 유리부터는 지지를 별도로 안 해줘도 돼요. 이렇게 심어줄 건데 이쪽이 좀 더 튀어나와 있는 이게 152mm예요. 15.2니까 2mm의 두께가 조금 더 나와 있겠죠. 거기에 여기를 요 2mm 유리를 맞춰서 또 꽂아줄 건데요. 실리콘을 발라줘야겠죠. 이렇게 한쪽 면을 종이 같은 걸로 이렇게 대고 바닥에 두고 하면 훨씬 실리콘을 고르게 바를 수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란트를 바르면 이렇게 유리판이 쉽게 고정이 됩니다. 근데 생각하실 게 실란트를 어떤 면에다 바를지를 좀 주의하셔서 발라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에 실란트가 묻어서 지저분해질 수 있어요. 면봉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제 안쪽을 한번 다듬어 줄 거예요. 이 마스킹 테이프는 사용하고 나니까 별 쓸모가 없겠네요. 네, 유리 부착이 이렇게 다 마무리 됐으면 굳을 때까지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네, 이제 이렇게 깨끗한 작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커버는 출력이 완료됐고요. 화면에 보시는 건 LED 램프 모듈이에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배터리나 전원에 연결하면 바로 램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이거는 커버고요. 위에 상판에 저는 램프를 케이블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크기로. 케이블을 설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배선상 이거 하나를 더 잡아줄까 했는데 두 줄만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구입했던 건데요. 5,000원짜리 그냥 LED 스탠드예요. 이걸 제가 분리해서 이 내용물만 사용을 하려고 해요. 네, 분해한 스탠드 내부를 보면 배터리 연결 그 배선이 있거든요. 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해줄 거고요. 전원 스위치가 있는데 잘 붙여놔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만 필요한 거고요. 정리가 됐습니다. 일단 배선을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겁니다. 다음에 이 한쪽 끝을 납땜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주면 아마 불이 들어올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완료했어요. 이제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불이 들어오는지 테스트를 해봅니다. 불이 안 들어오는데요?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네요. 전 여기를 서로 연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선 원인을 알았으니까 다시 이거는 납땜 흡입기라고 해요. 잘못된 납땜을 이렇게 대고 녹인 다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빨아줍니다. 아, 들어오네요. 습기가 이제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글루건으로 방수 처리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다가 OHP 필름을 지붕, 통영한 지붕으로 고쳐줄 거예요. 순간적 삭제로 고정을 해줬으면 출력물 하나 남아있던 거를 여기다가 끼워줄 겁니다.
컨트롤러 빼고는 완성이 됐어요. 네, 이 컨트롤러 박스가 드디어 완성이 돼서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붙였고요. 드디어 완성을 했네요. 이제 물을 넣고 세팅을 해봐야겠어요. 네, 이제 출력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어항 만들어 놓은 것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이거는 지금 여과기예요. 다른 건 안 해줬더라도 여과기는 꼭 설치를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 되게 싸구려 여과기인데 그냥 뭐 쓸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익혀둔 물이 있어서 좀 부어줄 거예요. 물을 넣어주면서 구피 치어들도 새 집으로 옮겨줍니다. 네, 이렇게 물을 다 채워줬습니다. 이제 뚜껑을 결합해 줄 거예요. 불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깨끗하네요. 이런 모습이 됐어요. 구피 치어들을 위한 어항이었고요. 이 유리판부터 끝까지 잘라서 만든 완전 수제작의 그런 어항이 되겠네요. 생각보다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유리카라고 시중에 파는 정말 싸구려 유리판만 있으면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 있는 조명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나 아니면 약간의 그냥 전기 지식만 있으셔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처음 물고기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기쁨 넘치는 하루 되세요. 안녕. Moonlight TV.